네, 안녕하십니까. 전국학생수연합 수석대변인 이명준입니다. 오늘은 전국학생수연합에서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과 같이 박정희 뮤지컬 한번 보고 싶어서 보고 싶었었는데 우연히 또 기회가 찾아와서 오늘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도착을 했고요. 이 이후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올 겁니다. 오늘 아마 많은 학생들이 박정희 뮤지컬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오늘을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일생을 사셨는지 박정희 뮤지컬을 보면서 문화적으로, 약간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수준이 왔나 봐요. 아, 학생.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아까 저는 네. 그 화랑 대표님께서 도착하기 한 20분 전쯤에 미리 와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화랑 대표님께서 친구 몇 명을 지금 데리고 오신 거죠? 저 학수연에 이제 고등학생 두 명. 고등학생 두 명.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이렇게 네. 데리고 오면서 밥도 좀 먹이고 또 쉬는 동안에 잠깐 애들이 좀 빨리빨리 안 와가지고 한 명이 좀 늦게 와가지고 네네네. 그 친구 기다리면서 이제 좀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근데 놀아준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어차피 비슷한 또래 아닌가요? 놀아준 거죠. 네. 비슷한 또래라고 하기에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몇 살 차이 나죠? 그 시원이가 몇 살이더라? 17살이니까 거의 4살 차이가 나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화나셨나요? 아, 화날 일은 없고. 아, 네. 예. 어떻게 잘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네. 날씨가 되게 더운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간 땀이 나더라고요. 네. 그 오늘 여기가 이제 박정희 뮤지컬이 있는 건 알았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보러 오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박정희 뮤지컬이 어떨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을 잘 살렸을지 아니면은 연출을 좀 부족하게 했을지.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시시가 아니죠. 네. 잘못된 점, 잘된 점 이런 걸 좀 따져보려고 흔쾌히 도착을 했고. 아, 평가하러 왔다.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애기들, 네. 우리 학생 친구들은 네. 예, 뭐 한다고 하니까 뮤지컬이니까 재밌겠지? 하고 네. 좀 같이 왔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싶어요. 저희가 학생수 연합 안에서 예.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이제 나머지 토대를 또 닦아주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학생수 연합 안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했을 때와 이것을 뮤지컬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주안점을 두고서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뮤지컬인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시간도 별로 안 남아서 네. 금방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거 브이로그죠? 네. 브이로그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게 하기만 하면은 그냥 인터뷰 영상 연사하고 싶어요? 집회를 못 나간 지 꽤 돼서 네네. 그 애국의 향기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브이로그는 약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원래 브이로그라고 네. 한다면은 네.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이 아니거든요. 네. 원래 짧게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움직이는 장면 같은 거 무음 네. 처리한다면 자막 달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건데 근데 사실 저희가 브이로그 그렇게 찍을 리가 없거든요. 네. 브이로그 기술자도 없고 그래서 뭔가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네. 손발이 흘러서요. 네. 그러면 뭐 뮤지컬 한번 재밌게 관람하시죠. 예. 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브이로그에서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라클 웨이브 청년 대표 이효령입니다. 오늘 전국학생수호연합 이병준 수석대변인님에 의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뮤지컬 관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고 잘 공부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하신 다양한 업적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잘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잘 보셨습니까?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그 일단 잘 몰랐거든요. 잘 몰랐어요. 예. 네, 그 이야기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약간 그 연기 같은 거 보면서 뮤지컬 보면서 약간 잘 이해가 됐고요. 어, 네. 김재규 씨가 잘 생겼어요. 아, 배우분이. 제일 인상 깊었던 거. 김재규 씨가 말을 했을 때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이었죠, 그게? 유경 씨 여사에 대해서 어때요? 그 다음 질문. 정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좋았던 점, 가장 좋았던 점이 뭘까요? 노래는 어땠나요? 노래 좋았어요? 다시 한번 노래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게 발음이 안 들어갈까봐. 그 뮤지컬의 전체적인 이런 노래가 나는 굉장히 좋던데 시현이의 노래 어떻게 들었는지. 일단 저는 노래를 잘 모르겠고요. 그 박정희 역할을 맡은 네. 그 사람이 최고의 연기로 참 잘 표현한 노래도 잘 부르시더라고. 오케이. 뮤지컬 박정희를 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저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전체적인 사실 이 박정희 대통령을 가지고 이제 소재로서 뮤지컬로 만들었다라는 거에 참 의의가 있는 거지만은. 이게 사실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약간 뭐 내용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네, 미흡했다. 조금 고증적인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960년도에 뭐 M16을 들고 있는다든지 이런 소품적인 아쉬움과 그런 데까지. 예, 그리고 이런 좀 시대상 약간 시대 타임라인 있잖아요. 시간 네. 타임라인이 있는데 약간 조금 좀 오류적인 부분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서사가 네. 좀 더 묻어나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일단 마지막에 약간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랑 유경수 여사 이 인간 박정희와 인간 유경수 여사를 담아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뭉클했었고 그리고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안타깝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거를 좀 그래도 일반 국민들한테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정말 뭐 광부 이 파독 광부를 보내고 간호사를 보내고 했던 부분도 정말 이 국민들과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정말 눈물 나는 역사인들도 불구하고 이거를 약간 돈을 벌러 갔다는 그런 느낌만 주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경제대국 이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경제대국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 광부와 간호사 스토리에서는 정말 눈물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헌신과 국민들의 헌신 이런 부분을 좀 더 담아낼 수 있지 않았나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돈 벌러 갔다 이게 좀 그랬던 게 돈 벌러 갔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니까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면서 조금 볼 때 약간 앞뒤가 약간 안 맞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셨다라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좀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그 사건들을 정말 국민들이 가슴 뜨겁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전 1부보다 2부가 확실히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2부가 저는 훨씬 좋았어요. 일단 이게 1부는 약간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다 담느라고 네, 그거를 이렇게 정리가 살짝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가슴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놓쳐지고 그냥 사건만 들어가고 지났다. 근데 2부에서는 그래도 약간 인간 박정희와 인간 유경수 그리고 어떤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녹여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1부보다는 2부가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